네, 안녕하세요. 엘리모니트 K입니다.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유튜브 신생아 워터튜브의 마크입니다. 워터튜브? 네. 이름 너무 좋은데요. 그 마크가 그 마크님 아니시죠? 네, 맞습니다. 1년 전에. 네. 헤어스타일이 바뀌셨어요, 여러분. 네. 역시 이 아마존 컨셉 수조를 좋아하시니까 네, 네. 아마존 사이퍼를 쓰시네요. 아, 예, 맞습니다. 네. 아니? 잠시만요. 맞습니다. 다시 찾아왔습니다. 1년이 됐네요. 네, 1년이나 지났네요. 잘 지내셨죠? 자, 오늘 컨텐츠는 뭐냐면, 네. 이제 마크님이 수족관을 좀 창업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저한테도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다른 수족관 사장님들도 물어보시고 했다는 이제 딱 마지막 결정의 단계인데 여러분들도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의견을 좀 주시면 마크님이 정말로 진지하게 참고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도 소신껏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견일 뿐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좀 의견을 좀 나눠주시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전에 뭐죠? 요거 오늘 DK님이 저한테 선물이라고 가지고 오신 겁니다. 저 네. 아직 개봉도 안 해봤어요. 네. 애니멀러 랩 시리즈 11종 네. 출연 선물로 제가 드렸습니다. 엄청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짜란. 오, 와. 영롱합니다. 이야, 11종 다 가져왔어요. 필요 없으신 분도 있을 텐데 케이스 진짜 이쁘네요. 마음에 드세요? 네. 아, 다행입니다. 케이스 아니 병 자체가 좀 비싸 보이는데 많이 병에 투자를 좀 했습니다. 뚜껑도 네. 이건 진짜 알루미늄이에요. 이거 알루미늄 맞아요. 네. 이거 되게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치어들 프로바이오틱스. 아, 이게 그거구나. 뚜껑에 각 개별로 네. 수풍이 여기 들어있어요. 우와, 이게 0.1g입니다 플라스틱 같은 거 아니네요? 아닙니다 플라스틱. 우와, 재질이 좋게 되어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하고. 감사합니다. 잘 써주세요. 프로바이오틱스랑 네, 뭐 이런 프리바이오틱스 치어들 먹이시면 될 거예요. 또 분말 박테리아 이거 굉장히 고농축입니다. 그러네요. 70리터당 과하게 쓰지 마세요. 0.1g이면 이거 한 스푼에 0.1g이에요. 우와, 15큐브 수조가 이거 0.1g이면 되는 거예요? 이거 1년 넘게 쓰실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저한테 적극 피드백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발전할 수 있는 도움이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야죠. 아, 네. 아니, 왜 대체 수조관을 하고 싶으신 건지 알려주세요. 제가 수조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가습기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하나로 시작했다가? 네. 어항을 이제 놓기 시작을 했던 거고 2년 반이 넘어서 이제 3년에 접어들고 있는데 서서히 어항을 돌보는 게 너무 좋아졌어요. 그리고 일단 집은 사실상 제가 뭔가 원하는 것들을 실험하고 실현해보는 것 자체가 좀 힘들어요, 사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알텀 수조를 제가 리셋을 하고 뭐 다른 레이아웃을 넣겠다? 뭐 바꾸고 싶지 않아서 안 바꾸는 게 아니라 바꾸려면은 오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걸 알아서 시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그려내는 건 너무 많은데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아무리 제 데리고 있는 생물들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이런 거는 데이터가 쌓이는 게 좀 한계가 있어요. 아무래도 어종이 다양하지도 않을 뿐더러 좀 이제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어종을 키워보면서 좀 더 많은 지식을 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럼 줄여보자면 두 가지로 추려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거. 네. 이런 것들을 조금 바꿔보고 싶고 하는데도 제 공간적 한계가 있고 네. 이거 만약에 예를 들면 1800, 600, 600 초대형 수조에 넣고 싶지만 집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과 네. 조금의 그런 것들 네. 그리고 이렇게 수조가 많음에도 또 궁금하고 하고 싶고 좀 약간은 질리는 네. 그런 맛도 있기 때문에 도전을 해보고 싶다. 네. 그게 일단 큰 이유네요. 네, 그게 제일 큰 이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원래 그렇게 막 사람을 곁에 두고 막 친하게 막 지내고 이런 성격은 못 돼요. 근데 물생활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바뀐 게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경계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이 줄었다? 알게 모르게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야 하고, 뭐 이렇게 대화도 하게 되고, 모르는 걸 또 물어보시면 알려드리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 취미가 같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사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임 장소로 또 쓰고 싶다. 네. 집에 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가족이 있으니까. 네. 더더구나 요즘 같은 시국이면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 너무 위험하죠. 네. 네. 그래서 좀 이제 물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물론 물건을 사러 오시면 더 감사하지만 뭐 그런 거 아니어도 오셔서 간단하게 뭐 음료라든지 뭐 하시면서 이야기하고 좀 고민 같은 것도 얘기하고 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 사랑방. 같은 느낌이에요? 네, 뭐 그런 느낌이라고. 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제가 갖고 운영을 해보고 싶은 마음도 이제 큽니다.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이유겠네요.
모임의 장소까지 만들고 싶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하시고 싶은 이유가. 저는 보통 이제 사람이 평균 80세의 수명을 갖고 있다 치면 처음에 태어나서 20년은 선택의 조건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들 배우는 걸 똑같이 학습하고 똑같은 환경까지는 아니겠지만 똑같은 패턴으로 자라온다? 20년 정도는? 대학교 전까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물론 이건 제 그냥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20년 이후에는 이제 인생의 1막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인생을 굳이 한번 막으로 나눠보자면 저는 한 4막까지가 한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지금이 보니까. 시점입니까? 네. 1번 무대가 지금까지 하셨던 거. 네, 그렇죠. 2번, 네. 여기서 60세까지가 2번이고 네. 앞으로 그리고 60에서 80이 3번. 네, 그렇게 되겠죠. 생각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20년 네. 단위로 나누셨군요. 네. 20에서 40, 이제 40 초반이십니다. 네. 1막 하셨고 40에서 60을 수족관으로 하고 싶고 네. 60에 80은 그 위에 또 생각을 하시고 네. 이제 인생의 2막을 수족관을 하시고 싶다.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셨네요. 네. 이제 이 수족관이라는 일도 저한테는 별로 그렇게 막 거부감이 느껴지는 그런 일은 아닌 거예요. 뭐 물론 이제 노동의 강도도 심하고 하다는 건 저도 이제 워낙 많은 수족관을 돌아다녀 봤으니까 알긴 아는데 일단은 그 강도는 즐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제 다만 어항들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만 자신이 있을 뿐이지 그 외적인 부분들은 하나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죠. 수족관을 오픈을 하신다면 네.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될까 생활이 되세요? 일단 매출로 따지는 것보다는 결국 이제 순익이 얼마냐. 순익, 그쵸. 그 말입니다. 네. 순익. 순익으로 따졌을 때는 그래도 올해 가져가시는 돈 500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500에서 600 정도는 나와야 그래도 좀 생활이 되지 않을까요? 자,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어항 크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제한되는 게 많으니까 하고 싶은 만큼 뭐 3m면 3m 네네네.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그런데 이런 내가 좋아하는 고기들을 넣고 싶다. 네. 그래서 수족관을 하고 싶고 네. 그 다음에 이런 또 한정적인 컨셉이 아니라 컨셉별로 해보고 싶은 거 네. 그런 욕심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하는 거 좋아하시니까 좀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모일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됐으면 좋겠고 네 번째가 이 노동의 강도가 굉장히 즐길만 하기 때문에 네. 스트레스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또 마음이 드셨고 네. 그 다음에 월 순익이 5,600이면 딱 좋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네. 하셨습니다. 좋네요. 좋은가요? 네. 아마 지금 수족관 사장님들은 쟤 뭐라는 거야? 이러실 수도 있는데 그냥 저는 그냥 아무 경험이 없다 보니 지금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도 편안한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어보시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혹시? 일단은 네. 제가 지금 현재 목표하고 있는 저 순익이라는 게 네. 5,600이요? 네, 저게 좀 과한 건지 아니면은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니야라든지 뭐 그런 기준으로 혹시 알고 계시다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불가능합니다. 아, 순익 저 금액도 불가능한 건가요? 5,600 못 가져가요. 자, 200 정도라고 하면 가능하다고 하겠는데요. 200이요? 예. 순익을 200을 가져간다고요? 네. 왜냐면 직원 처음에 못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혼자 하셔야 돼요. 네. 혼자 할 때 2,000 넘게 팔 수 있어요. 그래, 2,500까지 한다고 쳐도 수족관 보통 마진을 30% 보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스마트 스토어도 많고 최저가로 내려가잖아요. 거의 도매커보다 싼 수준으로. 그러면 물건 같은 건 15%에 10% 정도 남는 것도 있고 역마진 내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역으로 까지는 거죠. 아, 네. 예, 그 뭐 카드 수수료, 세금 뭐 이런 거 그렇죠. 같으면 뭐 탈세할 거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정확하게 했을 때 또이또이 날 수도 있고 물건을 팔았는데 내가 노동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럼 5,600 이런 기준으로 5,600 가져가시려면 얼마나 파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보통 월 매출이 억 단위가 나와야 억이 가능한... 나와야 되잖아요. 네. 5천 해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는 5,600은 가져가는 수석관 사장님도 거의 없을 겁니다. 아, 정말요? 네. 뭐 탑5 정도는 가져가실라나요? 예. 5,600이 굉장히 큰 돈이죠, 수족관에서.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예,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마크님이 살짝 말씀드려야 되죠? 아, 네. 네. 연봉이 1억 가까이 되세요. 네. 1억 가까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근무시간도 이게 지금 뭐 아까 노동의 강도 즐길만 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좀 놀랐던 게 지금은 왜 즐기만 하신 것 같냐면 네. 9시에 출근하셔서 3시에 퇴근을 하십니다. 매일 주말 다 쉬고요. 네. 그러니까 3시 이후에 할 게 없잖아. 할 만하거든요. 일반 직장인들 6시 반 7시 넘으면 좀 집에 퇴근해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제가 뭐가 돼요? 8시 9시 집에 이렇게 오시는데 네. 그러니까 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마크님 입장에서 제가 아니까 말씀을 네. 드리는 건데 3시 퇴근하면 집에 오면 3시 반이잖아요. 3시 반도 아니고 더 빠르죠. 네. 한 10분? 네, 뭐 그 정도 되겠죠. 3시 퇴근해서 3시 10분이면 집에 오십니다. 퇴근에 출근과 퇴근에 대한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연봉 1억 받고 네 그렇게 하시니까 이 연봉 1억 받던 사람이 5,600까지 줄인 거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아 그래 타협해서
나 한 순익 5,600만 하면 수족관 할 거야 라고 하시는데 한 180에서 200은 가능하실 거다 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대신에 쉬는 날이 없죠. 아침 10시부터 밤 8시나 주말도 똑같이 이렇게 오픈을 하신다는 가정하에 저는 제가 좀 더 몰라서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의견 주세요. 즐기는 강도가 그때 되면은 이제 즐길 수 없는 게 되지 않을까. 지금 10개잖아요. 그때 되면 최소 100개가 될 건데 작은 어항부터 해서 100개의 어항을 내가 손님 상대하면서 응대하면서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퇴근 못합니다. 수영관 사장님들 혼자 하시는 분들 퇴근 못하시는 안 하시는 거죠. 즐거우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비즈니스로 봤을 때는 되게 멍청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돈을 벌고자 하는 건데 취미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과감히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수치로는. 그리고 지치실 거예요. 즐길 수가 없는 강도지 않을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부자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네.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지케이님이 그냥 너무 에버리지를 확 치셔서 그래요. 거의 네. 거기 그 수준입니다. 여러분 그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배부른 소리 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당히 고용봉이시죠. 어떻게 보면 일반 네. 네, 직장 생활 하시니까 기왕 할 거라면 지금 현재 제가 열심히 투자하고 공부하고 하고 있는 이런 쪽으로 한번 해보고 싶었다 뭐 이런 시작이었는데 뭐 이제 DK님께서는 워낙 또 현실적으로 말씀을 조언을 잘 해주시고 하시다 보니 그리고 이제 제가 애니멀로 TV 그 소개됐던 수족관 사장님들 이야기도 다 보고 그 외 나머지 수족관 창업과 관련되어 있는 유튜브나 뭐 아니면 이제 블로그나 이런 것도 인스타나 뭐 이런 것도 다 봤어요. 사실 어느 정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왜 굳이 그러려고 하냐. 차라리 뭐 그런 걸 가지고 뭐 부동산이나 이런 쪽에 투자를 해라. 뭐 이런 식의 이제 말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제가 저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족관은 저도 그 시점 되면 좀 더 할 건데 원래 노동을 안 하고 내가 쉴 때도 돈이 나를 위해서 구를 때 그 시점이 오면 수족관은 아무 부담 없이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노동을 해야만 돈이 벌린다는 거는 내가 아프거나 이럴 땐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부자가 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된다 하면 수족관은 정말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정말 그렇게 여기 이런 데 몰두하고 싶고 하는 마음도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이게 참 수족관이 안타까운 게 20년 지금 넘었잖아요. 네. 물건들은 이제 기술이 좀 늘어날수록 좋은 게 나오고 좀 새로운 뭐 먹이들도 그렇고 장비들도 그렇고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개발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생물들은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똑같거든요. 뭐 네온 테트라 그대로 네온 테트라 블랙 네온 테트라 카디널 20년 전에 얘네 가격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어떻게 되죠? 네온 테트라가 얼마죠? 한 500원에서 1000원 사이지 않을까요? 네, 500원 정도. 지금 현재 기준입니다. 네. 500원. 블랙 네온은? 블랙 네온이 동일하죠. 비슷하죠. 네, 네, 맞아요. 500원 정도. 네. 카디널은? 카디널은 1000원. 비싸봐자 1000원이잖아요. 네. 네. 이렇게 되거든요. 20년 전에 어땠냐면 만 단위 아니었어요, 혹시? 아니요. 아니에요? 20년 전에 그 전에는 더 비쌌겠지만 20년 전에도 네온 테트라 500원이었어요. 아, 진짜요? 진짜로. 그리고 블랙 네온이 1000원이었고요. 카디널 테트라가 3000원이었습니다. 그때 치토스가 300원이었습니다. 치토스 300원. 150원에서 좀 올라가고 300원이었는데 치토스가 300원인데 카디널이 3000원이야. 학생한테. 엄청 비싸죠. 치토스 10봉지. 그게 제가 기억이 나서 카디널 제가 한 마리 샀을 때 그 감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모았으니까. 그 네온 테트라는 치토스가 작은 봉지가 300원이었고 큰 봉지가 500원이었어요. 기억하세요? 네. 여러분 그때는 콜라가 한 병이 300원이었어요. 네. 콜라가 300원이고 10원짜리 껌도 판매를 했었고요. 정말 진짜 500원만 손에 있으면 군것질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시절이었죠. 네. 네. 근데 네온 테트라 500원이라 제가 그걸 항상 사면서 자 치토스 큰 거 하나 안 먹는다 치자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물가 대비해도 그때가 500원이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과자로 비교하면. 그렇죠. 진짜 500원으로 지금 살 수 있는 과자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물고기 가격은 떨어진 거예요. 그러네요. 말도 안 되게. 그러네. 치토스 요즘에 2,000원 하지 않나요? 네. 아, 2,000원까지 안 돼. 1,000몇백 원. 1,500원에서 2,000원. 뭐, 편의점 가면 2,000원 하고, 할인 마트 가면 1,500원 하고, 네. 네 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네온도 2,000원이 됐어야 돼요. 맞네요. 예. 네. 근데 여전히 500원을 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 생각해서, 물건이야 계속 신상 나오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뭐, 또 새로운 가격이 책정이 되지만, 생물이 지금 떨어져요, 오히려. 역으로. 그러네요. 기본 생물들이, 잘 나가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수족관이 돈을 벌기는 좀 힘든 구조입니다. 뭐 이렇게 요즘 아쿠아스케이퍼 많이 하면서 뭐 꾸며주고 이렇게 하면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지만 그것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분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조금 좀 그래서 계속 말렸습니다. 그래서 네. 왜 이걸 찍게 됐냐면 네. 자 그러면 사람들한테 물어보자라고 마크님이 제안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랑방에 대해서 네.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제 가게가 있으면 이제 뭔가 고민이 있거나 털어놓고 싶거나 아니면 조용히 와서 그냥 좀 혼자서 내 시간을 갖고 싶으실 때 그러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는 사람이 왔는데 아는 사람이 또 왔고 같이 이제 모여서 음료 하면서 이제 이야기 하실 때 저도 같이 이야기 하다가 당연히 손님들 오시면 이제 저도 손님들 응대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매출 아까 말한 대로 매출이 상관이 없다면 너무 좋은 의도 같거든요. 근데 매출을 내야 되잖아요. 저는 좀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요? 3시까지 일을 하고 네. 이제 본업을 하시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수족관을 본업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런 그런 부담이 없지 않아요? 근데 진짜 그렇긴 한데 진짜 제가 잘 할 수 있을까요? 많이 힘들어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좀 소규모로 해볼까요? 일단 처음에는 소규모로 예를 들면 몇 평이나 뭐 글쎄요 한 100평? 100평? 너무 큰가요? 100평이요 수족관? 그럼 한 40평? 40평 뭐 되겠네요. 40평 정도면 괜찮을까요? 거기 이제 출연료 채우면 한 2, 3천, 3, 4천 들 거고. 네. 그래서 미리 옆에 공실 같은 거를 하나 미리 좀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공실이라면 그러니까 뭐 보통 상가들이 그렇잖아요. 뭐 102호실이 40평이야. 그럼 뭐 102호실도 40평. 아, 비어 있으면 네. 그것도 하나 더 그것도 이제 하나 달아 놓거나 뭐 이렇게 여유가 해놨다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아니에요. 절대 아니다. 달아 놓는다. 진짜 뭐라 하지 마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갑자기 키워야 될 수도 있고, 아니, 솔직히 지금 이게 수족관만 얘기를 하니까 40평이 가는 거지, 뭐 같이 뭐 티테이블 놓고 뭐 음료도 하고 이러려면 말이 안 되죠. 모든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자금적 문제가 막 있고 하니까 못 하는 거니까. 아, 그렇군요. 일단은 조금 여유로우신 건 맞아요. 그거 맞잖아요. 여유 없습니다. 여러분 저 힘들어요. 저 구독, 아닙니다. 아, 워터튜브 구독 좀 해주십시오. 이 세상 사는 이야기와 물생활 이야기 이런 것들. 그 언박싱 하나 아닙니다. 사실 아직은 조금 좀 모시기가 좀 너무 죄송스러워요. 지금 제가 뭐 영상을 뭐 찍기는 하는데 와 편집도 할 줄 모르지. 첫 번째 영상 올라갔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거 말씀하지 마세요. 올라갔어요. 그거 비공개로 돌릴 겁니다. 여러분 보지 마세요. 근데 잠시만 내가 엊그제인가 댓글 달았는데 지웠죠? 댓글 달았다고요? 네. 아니요. 후덜덜이라고 달았는데. 아니요. 못 봤는데요. 아 그래 없어졌던데. 왜 거짓말해요. 진짜인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하시던 거 하시면서 3시에 퇴근하시면 가는 게 어떨까? 아, 그럼 진짜 하루가 없네요. 그렇게 되면. 5시간 정도 가서 하시고. 네, 이제 집에 있는 어항을 다 빼야 되겠네요, 대신. 그렇죠. 네. 다 거기로 옮기고, 뭐 이제 이런 작업을 해야 되겠네요. 저 부르실 거 아니죠? 그거 안 오시려고 하셨어요? 안 합니다. 네? 전 어항 갑자기, 왜 갑자기 벽을 이만큼 쳐요? 아유. 그런 사이 아니잖아요. 나만 갑자기. 저는 구경하러 올게요. 네? 옮기고 나면. 이야 이러면서 역시 아니죠 같이 옮기고 기술의 마크 아니죠 같이 옮기고 짜장면 한 그릇 먹으면서 땀 흘리면서 야 이러고 봐야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까. 좋습니다. 네. 옮기시게 되면 네. 제가 뭐 와보는 걸로 네. 와보는 건 아니고 확실하게 같이 찍을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뭐 사실 그게 그렇잖아요. 뭐 당장 지금 마음을 먹는다고 뭐 지금 당장 나가서 상가 계약하고 할 수 있고 뭐 이런 건 아니니까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은 맞거든요. 근데 일단 내일이라도 당장 그냥 돈 다 발 들고 가서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극구 말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즉흥력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네. 이 집에는 하나씩 하겠다 이렇게 10개까지 늘리셨지만 이 추진력을 봤을 때 내일이라도 당장 가서 막 다 계약하고 막 장판 깔아! 막 이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장판 깔아! 다 깔아! 막 취하고 막 이럴 수 있는 사람이라 추경장 막 100동씩 주문해버리고 예, 그래서 제가 좀 이거는 영상을 하자라고 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좀 조언을 주셨으면 좋겠고 네. 제가 너무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네. 그래서 수족관 정말 좋은 그건데 내 가족도 먹여 살려 자녀가 또 세 분이에요. 세 명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도 먹여 살려야 되고 아무 부담 없이 저도 수족관 하고 싶죠. 아무런 부담 없고 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 근데 그게 아직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저 수족관 사랑합니다. 자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일단 1년 만에 네, 지금 DK님하고 이제 뭐 만나서 여러 이야기도 하고, 같이 이제 뭐 식사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들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막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저로서는 뭐 너무 멀리 계신 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경력이 엄청 오래되신 분이라,
사실 이렇게 아, 저희하고 제가. 같이 말씀하실 때는 항상 스스로를 낮추시고 이제 한 발 갑자기 제 얘기를 하신다고요? 좀 가만히 좀 들으시죠. 제가 앞으로 칭찬 안 하려고 지금 미리 칭찬 다 하는 거거든요. 아, 예. 아, 누구 얘기인가 했네. 네. 그래서, 예. 그러신 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감사합니다. 정말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고, 누구보다도 이제 촬영해 주시는 분을 이제 위하실 수 있는 분이라서, 저도 앞으로 이제 계속, 네, DK님하고 하는 촬영이라면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즐거워요. 말이 잘 통합니다.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냥 지 취미 하고 싶은 거, 뭐, 지 하고 싶은 거, 뭐, 하려고 컨텐츠 해서 그냥 얘기나 좀 풀어놨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한 번쯤은 좀, 여러분들도 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은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솔직한 답변과 의견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많은 도움 주신 DK님과, 애니멀로 구독자분들, 네, 정말, 좀 소중한 의견과 답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워터튜브의 마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DK였습니다. 저 이제 뭐 환수 아까 하자고 하는데 전 집에 갈 거거든요. 아, 무슨 말 많이 하셨어? 못 가시면 놔라 이거! 애니멀로우 TV